이상한 말 하고 싶다. 너를 쳐다보니 이상한 말 하고 싶다.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은 뭐냐 오냐 어디 보자. 이제 자기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웃고 넘겨. 하는 얘기가 남편이 안 해줘서 못 살겠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는 하고 싶어. 아 누군지 몰라 대답해봐. 그래 안 그래? 하고 싶고 무성하게 부부관계 안 해줘서 못 살겠다. 애기도 애기지만은 그지? 애기도 애기지만은 너무 관계가 없어갖고 아 자기는 남편을 좋아해. 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아 신경질나 죽겠어. 그런데 하는 얘기가 약간 각방 비슷하게 잠을 자. 각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방같이 잠을 네, 잔대. 맞아요. 이불을 따로 써? 네. 그러니까 각방 비슷하게 잔대 지금. 그런데 하는 얘기가 왜 살이 안 쪘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이놈아.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감을 못 느낀다 그러시고 이 사람이 내가 보니 애기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분명하고 오냐 오냐 전화 없어도 내가 보니 니한테는 니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남편이 사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냐 안 그러냐 솔직한 얘기로. 맞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남편이 좀 아기자기하고 니를 좀 이뻐해주고 사랑을 많이 해주고 관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어 아니 그건 창피한 얘기가 아니야. 니 마음을 터는 데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랬다. 니 남편이 안 해줘서 못 살겠단다. 그래서 니는 하고 싶단다. 니는 진짜 성욕이 강한 여자야. 많이 강하지 않은데 이 남자가 너무 무관심하니까 네. 네가 점점 욕구가 자꾸 더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마음 같았으면 있잖아. 딴 사람들 같으면 애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자신도 용기도 없으면서 네. 그런 혼자 상상을 해본다고. 그래서 니는 집에 사실은 같이 일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냐. 네. 근데 같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 두려워. 손 잡고도 다니까 서로. 네. 어. 그것이 싫다고 그러시고 니는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붙여서 살고 싶은데 자식이 안 되니 그 하늘 발표를 따지 그지? 네. 그런데 너희들이 크게 이상이 있지는 않아. 크게 이상이 있지는 않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냐 오냐 둘러보니 니가 살이 좀 찐 게 문제가 있어. 약간 뭐라 그래나 난임이냐 무림이냐 약간 그 기운이 조금 있다 소리 들었냐 못 들었냐? 들었어요. 그렇지. 완전히 무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약간 그런 기운이 왔단다.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라 이놈아. 오냐 오냐 둘러를 보실 적엔 네가 신랑이 너를 사랑을 많이 해주고 많이 하고 싶으면은 하는 얘기가 오냐 오냐 이 집에 산소를 건드린 게 있지. 몰라? 시집에. 아가 아니라 그렇다 그러시는구나.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오냐 오냐 이 집에 사나이의 바람이 들었다. 몇 년이 되었지만은 사나이의 바람이 들어서 조상 바람이 일어나서 오냐 오냐 너희 집에 가정이 분란이 나게 만드는 수전이 분명하고 처음에는 만났을 적에는 미친놈처럼 아주 병강센처럼 댐비더니만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랬어. 병강센 줄 알고 만나고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라 그래 4시 짓을 하고 들 앉아있어. 어,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니 혼자 상상한대. 저게 뭐가 안 돼서 그러나 싶어. 어 그제? 오늘 아주 희한한 소리를 다 해야 되겠대. 자 그러시니까 할아버지가 남편이 이상은 없으시다. 그런데 니한테는 근데 얘, 남편이 애기에 대해서 끄달리는 거 이런 걸 싫어해. 싫어하고 이쁜 거 좋아하고 지 편한 것만 찾는 성격이 있어. 맞아요. 게을러 터진 새끼야. 맞아요. 어, 그래서 애 낳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맞아요. 자기 피곤한 거 싫어하고 맞아요. 자기 몸에 좋은 거 처먹고 지몸 관리하는 놈이야. 맞아요. 어, 그러니까 니 또 살도 쪘지. 그러니까 별로 있지 않냐는데 관심이 없고 무관심으로 가는 거야. 여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그제? 자 그러시니까 첫째 너 살 빼. 이게 안 빠져요. 그래 안 빠지는데 할아버지가 된다.
먹으니 빠지지 물만 먹어도 안 먹었는데 살찐다는 건 조금 거짓말도 있어. 근데 네가 스트레스가 많아. 스트레스, 돈에 대한 스트레스,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시집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데 니네 식구한테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많지는 않대. 그냥 안 그냥? 친정이요? 어. 대면대면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네. 니네 집 쪽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많지는 않아. 왜? 뭐 각자 알아서 살고 니 죽어도 할 수 없고 뭐 실말로 네. 덜 관심을 갖는데 니가 지금 착을 갖는 게 요 남편을 보고서 맨날 독을 뒤통수 쳐다보고 독을 쓰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러시니까 이 집에 사나이의 바람에 조상바람이 들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장남이냐?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 장손이지 멍청아. 근데 막내인데 장손이에요. 이제 뒤로 위로 누나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얘기는 장남이잖아. 아, 아들로 네. 이 사람이 독불공이다 아, 네. 이 소리야. 자 그러시면 틀림없이 손을 봐야 되는데 미친놈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 마음이 지 마음이 아니야. 근데 소상바람이 들어서 그래. 산소를 건드리냐 산하의 벌전에 산소바람이 들어서 그런 형상이 분명하시니까 이 산소바람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시고 하는 장사나 일은 있잖아.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돈을 버는 자리는 니는 나가고 싶지만 신랑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 지가 하는 일 있잖아. 뽀대나 뽀대를 잡고 폼을 잡고 지가 어른이고 지가 사장이고 최고이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지 몸 관리하고 지가 사장이라는 걸 하도 이래. 그렇게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 엄마나 식구가 막내로 장손이지만 막내로 태어나서 보리장머리 없이 키운 것도 있어. 그냥 그냥. 네.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 네. 그래서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돈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지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지? 네. 자 그런 생각 이기적인 데가 있다 이 소리야 네. 그런 형상이 분명하고 오냐오냐 들러를 보실 적에 네가 주변에 시집 식구가 스트레스 받는데 떠드는 조차도 너도 힘이 들어 그지? 네. 어, 힘이 드는 수전이 분명하고 오냐오냐 아, 니한테 헤어지라 소리는 안 해도 헤어지는 것처럼 자꾸 니를 이게 좀 쑤시는 게 있다 그지? 어, 그래서 니가 그걸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그, 앞으로도 아직은 산다. 니도 헤어질 마음은 지금은 없어. 그지? 그런데 가게 터져는 신랑이 눌리고 앉았으니 그걸 나가지는 못해. 못하고, 어, 니를 쳐다본가 동시에 하는 얘기가 니가 뭐가 너무 하고 싶대. 남편이 사랑도 하고 싶고, 어, 어, 성욕에 아주 이렇게 올라서 하고 싶은데 안 해줘서 못 살겠다 하는 마누라래. 그런데 니한테 약간 난임이나 불임이나 그 기운도 들어앉아 있다. 어? 네. 그런데 원래 니가 있잖아. 무난자나 무는 아닌데 살이 찌면서 니 몸이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생긴 것도 조금 좀 있다 이거야. 자궁이 조금 꽉 꽉힌 기분이 들어. 의사가 그런 얘기 안 하더니? 병원을 안 가요. 무서워서. 어. 그런데 난임이고 조금 뭐가 있다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 자궁 쪽이 안 좋다고는 그렇지. 예전부터 계속 아, 들었어. 그게 있어. 그러니까 첫째적으로는 그 살은 조금 풀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니네 신랑이 니를 이뻐하고 좋아해주고 끌어안으려면은 조상을 잘 잡아주게 되겠다. 산소를 잘 잡아줘서 합의를 좀 잘해야지만은 니가 신랑이 돌아들어놓어서 니한테 안아주는 그런 형상이 들어오겠다. 이런다. 그렇게 하고 니한테 지금 별로 돈은 없는 걸로 봐야 되겠다. 근데 할아버지가 조금 숨겨놓은 게 있어. 이런다. 제가요? 아, 어디 있지? 니한테 이제 숨은 돈이 좀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드러내놓지는 못하고 팔자 속에 아주 맨날 돈이 10원도 없는 애는 아니야. 어떻게 있어도 있고 어떻게 벌어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팔자다. 이렇게 봐. 또 궁금한 거? 그냥 계속 답답해요. 그러니까 남편 말고도 뭐 가게... 이 사주가 동서사방에 다 맥혀있어. 그러니까 가게가 니 답답해 소용없어. 신랑이 맘대로 하는 가게야. 그지? 네. 그러니까 가게가 답답해 소용없다고. 니만 갖다서는 있잖아. 헤어지고선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지? 네. 근데 니가 신랑을 좋아한대. 그래서 헤어지지 못한다고 지금은.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 집 조상하고 니네 조상하고 특히 시집줄이 조상을 좀 풀고 살아라. 그래야지 니가 니 가슴이 안 답답할 것이야. 이래.